안녕하세요. 오늘은 닭가슴살 샐러드를 만들어 볼게요. 재료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. 요즘 전 스프레이 타입으로 된 제품을 주로 사용하는데요. 편리하고 아껴 쓸 수 있어서 좋아요. 아, 이 파마산 치즈가루는요. 이탈리안 음식을 만들 때 마지막에 뿌려주면 풍미가 더 좋아져요. 그리고 잘 구우면 아주 근사한 와인 안주로도 먹을 수 있어요. 전 아보카도를 사용하진 않을 건데요. 대신 아보카도의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 계란 노른자를 사용할게요. 먼저 에어프라이어에 올리브 오일을 뿌려주고 칼집 낸 닭가슴살을 올려주세요. 마늘가루를 솔솔 뿌리고 소금도 약간 뿌려줄게요. 전 이렇게 시즈닝 된 제품을 추천해요. 에어프라이어에 180도에서 중간에 뒤집어 12분 정도 구워주세요. 단면을 더 노릇노릇하게 익히려면 썰어서 다시 한번 구워주세요. 노릇노릇 아주 잘 구워졌죠? 계란 후라이는 한쪽만 익혀줄게요. 작은 그릇에 올리브 오일을 넣고 발사믹 식초를 넣어줄게요. 마지막 한 방울까지 아주 탈탈 털었네요. 큰 그릇에 준비된 재료를 담아줄게요. 전 어린잎 채소를 넣어서 더 싱그럽게 만들어 봤어요. 노릇노릇 잘 구워진 닭가슴살을 올려줄게요. 드레싱은 발사믹 식초와 올리브 오일을 사용할 건데요. 저는 지난번 영상에서 만들었던 토마토 마리네이드를 넣어줄게요. 얼마 전 마트에서 사온 이탈리안 소스, 생략하셔도 됩니다. 방울토마토를 넣고 계란 후라이를 얹어줍니다. 트러플 오일을 뿌려줄 건데요. 없으신 분들은 생략하셔도 돼요. 마지막으로 파마산 치즈가루를 솔솔 뿌려 마무리할게요.